안녕하세요. 2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 생리컵을 선물 받고 나서 생리할 때 삶의 질이 달라졌는데요. 그런데 이 생리컵 때문에 남친이랑 크게 싸웠습니다. 남친이 제가 보관해둔 생리컵을 보더니 이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용도를 설명해주니까 어떻게 이큰걸 거기에 넣을 수 있냐면서 성인용품 아니냐고 이런 걸 자기 허락 없이 샀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엄청 싸우고 남친이 생리컵을 버리겠다고 가져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있고요.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성관계 안한 여자는 생리컵을 못 끼지 않냐, 24시간 착용하면 질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등 부정적인 반응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남친도 잘 모르는 게 당연한 걸까요? 아니 생리컵을 뭐 질투하는 거야?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생리컵을 질투하는 거지? 언니 울어? 웃는 게 아니라 너무 좀 어이가 없어서. 아니 모를 순 있는데 왜 뺏어가고 화를 내고 왜 그러는 지금 거냐고. 이게 생리컵이 성인용품 아니냐? 생리컵이 어떻게 성인용품이야? 생리컵은 성인용품이 아니고 그럼. 생리대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그치 그치. 생리용품입니다. 알았니? 아니 나는 그 뭐지 생리컵을 보고 자기 허락 없이 샀다고 화를 내면서 물건을 가져갔다고 이 대목에서 난 너무 빠기쳤거든. 아니 생리를 사는데 남자친구 허락받나? 생리용품을 사는데 도대체 나는 남자친구 허락을 왜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을 뿐더러 지가 사주지도 않은데 왜 그거를 왜 가져가는 거야 대체. 그치. 그 어떻게 그큰걸 거기 넣을 수 있어? 아니 뭐 거기는 뭐 그냥 지를 지리라고 얘기할게요. 아버지를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볼드모트도 아니니까 이만해. 아니 한 이만하다고.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막 이만하지가 않다고. 그치. 이 지리라는 게또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큰걸 어떻게 넣냐 이런 거는 진짜 몰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근데 이 사연을 딱 보니까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뭐 생리컵을 끼고 있으면 오르가즘을 느끼지 않냐, 뭔가 거짓말. 성적 쾌락을 느끼는 거 아니냐. 생리컵으로 절대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이 질이라는 게 쾌락만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너의 것을 막 삽입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란 말이야. 얘는 하는 일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는 이 기능 자체를 그냥 너와 나와 그 하는 것에만 국한이 그 돼서 것 뭐가 같아. 껴들어 다 싫은 거야. 근데 이걸 실제로 나한테 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완전 성희롱감 아니야? 그럼 진짜? 써야지. 근데 또 여기 한 가지 오해가 성경험이 없는 사람은 또못 쓴다. 이것도 무슨 말이야? 사실 질 사이즈나 이 몸집이랑은 또 별개고 그치. 자기의 생리량이랑 질그 깊이 있잖아. 그거에 따라서 사이즈를 정하는 거지 이게 미성년자고 아니고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닌 거거든. 그치. 근데 써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좋대. 폴댄스 하는 주변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도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치 뭐 그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있지. 근데 무엇보다도 생리컵이 경제적이잖아. 이 수화가 아니고 산수 정도만 할줄 산수 알아도. 정도만. 왜냐면은 이게 잘 씻어서 어쨌든 사용을 하게 되면은 5년 이상은 쓸 수가 있대. 그러니까 생리대를 썼을 때 이건 어쨌든 계속 소모품인 거야. 그 친구들은 또 썩지 않고 계속 어디에 매립돼 있는 거고 쓰레기가. 하지마. 근데 이제 생리컵 같은 경우에는 이걸 쓰면은 계속 돈이. 쓸수 있는 거잖아. 아 그리고 생리대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집에서 챙겨 나오면 되는데 내가 사놓고도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러고 지난번에 사놓은 거는 왠지 또 쓰기 찝찝하니까 버리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 소비가 적지 않아. 생리대 회사들이 우리 싫어하는 거 아니야? 생리대도 물론 왜냐면은 생리컵이 안 맞는 사람도 있어. 이제 곧 날씨도 더워지고 여름 오고 이러면 생리대를 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찝찝하다고 막그 냄새가 나고 찝찝함이 이런 것도 이게 나오지 않으면 괜찮아. 그냥 이렇게 컵을 쓰면 안에서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차고 차고 예쁘게 잘 깨끗하게 그냥 빨갛게 있다가 그냥 딱 나오면은 깨끗하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거 뭐 냄새 걱정, 찝찝할 걱정 이런 거안 해도 되고. 이거를 써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그런 환경을 이제 조성하거나 이제 만드는 이런 것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 그 남자친구 뺏어가기까지 했잖아. 그냥 나는 만약에 3만 원 주고 샀어. 근데 이 남자친구가 이거 가져가면서 막 자기 허락 없이 이거를 허락 샀다면서 없이. 버린대. 가져갔어. 그러면 버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사연자는 남자친구를 버리는 거야. 진짜. 큰왜 가구 같은 거 버릴 때도 왜돈 두고 버리잖아 맞았어. 신고하고. 그러니까 한 3만 원 정도로 이제 큰 쓰레기 버렸다고 생각하고 버리는 건 어떨까? 가성비 갑이다. 아니 생리는 사연자가 하는데 왜 지가 난리야? 네가 난리야. 별꼴이야. 진짜. 샌 마이 웨이 이야기.